네, 안녕하십니까. 황장군의 배달 음식 리뷰. 그세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왠지 치킨이 땡기긴 하는데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둔산동 저희 동네를 걸어가다가, 이 스티커를 받아왔어요. 어떠한 요기요라든가 뭐 배달통이나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시키는 게 아니라, 아니면 뭐 캐시북이나 도깨비북 같은 걸 보고서 시키는 게 아니라, 제가 길 가다가 이걸 받아왔어요. 지코바 치킨이 오늘 같은 날좀 땡겨서요. 자, 주문을 했고요. 오늘 주문이 많이 밀려서 한 40분에서 길게는 뭐좀 기다려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오면 도착하면은 먹방, 그리고 전체적인 리뷰 이어가겠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배달했던 지코바 치킨, 순살, 매운 양념이 왔습니다. 빛깔 좋고요. 떡볶이에 떡들이 들어가 있고요. 무도 왔고요. 그리고 작은 콜라도 같이 왔고, 치킨에 단짝 친구인 시원한 캔맥주는 제가 별도로 사왔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먹는 모습도 함께 먹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코바 치킨, 매운맛, 순살, 양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빛깔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먹기 전에 시원한 맥주 한잔 먹어야죠. 이 맛이죠.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칼칼한데요? 참고로 여기 보면 이렇게, 네, 양념들이 되게 칼칼하고 매워요. 근데 기분 나쁘게 매운맛은 아니에요. 그냥 캡사이신이라든가, 화학적으로 매운맛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기분 좋게 매운맛입니다. 청양고추라든가 뭐 그런 걸로 매운맛을 좀낸것 같은데, 떡도 한번 먹어볼게요. 떡도 되게 말랑말랑해요. 보면은 떡도 한번 먹어볼게요. 무도 한번 먹어보고요. 하나 더요. 코끝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데요. 맛있습니다. 스트레스 같은 거 쌓였을 때 딱이겠는데요. 네, 오늘 먹방은 또 여기까지. 그리고 이어서 총평 이어지겠습니다. 네, 일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깔끔하게 치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분리수거라든가 다 치웠습니다. 총평 들어갑니다. 배달음식 리뷰 총평. 저 같은 경우는 뼈 나중에 뒤처리 같은 문제도 있지만 그냥 깔끔하게 먹으려고 순살, 양념순살 매운맛을 시켰고요. 숯불의 향이 잘 은은하게 잘 녹아들었었고, 치킨의 단짝 친구인 시원한 캔맥주하고 같이 먹으니까 정말 금상첨화였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중에서도 집이 둔산동이시거나 저녁에 치킨은 치킨인데 숯불 향이 은은한 그런 숯불 치킨이 드시고 싶은 분들은 지코바 치킨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뭐 여기 절대 PPL이라든가 뭘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둔산점 괜찮습니다. 하여튼 다음에는 또더 맛있고 더 좋은 배달 음식 리뷰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